이 아이가요. 예. 쉽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원자력 마피아. 예, 원전 마피아라고 하죠. 원전 마피아라는 말 쓰잖아요. 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글로벌 차원의 원전 마피아. 그게 원자력 기구에. 아. 예, 우리가 사실은 IMF니 뭐 월드뱅크니 이런 우리 IMF 겪어봤잖아요, 사실은. 예. 그때 얼마나 국가적으로 국부가 다 유출되고 네. 정말 고통 많이 받았습니까? 네. 근데 IAEA도 일종의 그런 기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IMF가 일종의 금융을 만드는 거다라고 하면 금융 외환 이런 것들 중심의 국제 기구라면 IAEA는 원자력과 핵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미 핵 클럽이 있잖아요. 이미 핵을 가진 국가들한테는 뭐라고 못해요. 근데 만약에 어떤 나라가 북한, 네. 뭐 남아공 이런 국가들이 핵을 가지려고 하면 IAEA가 들어가서 사찰을 한다. 이걸 못 가지게 하는 방식을 하나 하고 이거. 근데 이거보다 더 근본적인 건 뭐냐면 핵 무기에 대한 건도 그나마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외 원자력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왜 그러는 겁니까 그 사람들은? 이 제가 봐서는 이 상당히 기술 중심주의 같은데요. 그러니까 원자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인류의 어떤 구원, 인류가 앞으로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원, 핵심으로 이제 이해하는 거라고 이제 이렇게 네. 보이는 것도 있고요. 네. 이건 뭐 문화적인 측면인 거고 더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아까 저희가 원전 마피아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네. 소위 말하는 그 강대국들의 힘의 논리가 또 밑에 들어가 있고 또 그 밑에는 당연히 뭐가 들어가 있냐면 돈의 논리가 들어가 있겠죠. 전 세계적으로 원전이라고 하는 산업이 가지는 어마어마한 그 이윤과 수익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의. 예, 대부분 아마 다른 발전소보다 원자력이 훨씬 더 수익성이 높다는 말을 많이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원자력이 퍼져나가면 퍼져나갈수록 거기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걸 통해서 이익을 보는 기업이 있고 국가가 있고 이익을 보는 전문가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방어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번에 이 문헌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문헌 찾아보니까 예. 야, 이렇게 열심인 사람도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원전은 괜찮아. 이렇게 나오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라고 그러는데 후쿠시마 이 원전을 통해서 나오는 방사능 물질이 인간에게 결코 뭐 위험하지 않아. 항상 단서는 달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앞으로 모르겠어. 근데 여하튼 네.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기술적으로 문제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기술의 영역을 넘어가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 보면 죄송합니다만 저도 사실은 공부가 좀 바빠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네. 진짜 너무 나쁜 전문가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빠져나갈 틈, 우린 책임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렇습니다. 근데 끝에 가서는 모르겠습니다. 우리한테 뭐 책임을 묻지 마세요. 이런 얘기들을 막 써가면서 지금 예를 들면 원자력, 핵이라고 하는 것들을 방어하고 있는 거죠. 제가 보니까 전 세계 글로벌 시민들, 대한민국 국민뿐만이 아니라 세계 시민들을 다 바보라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약간은. 그러니까 그건 충분히 이해되죠. 뭐 예를 들면 아 우리 삶에 이미 방사능 물질이 많이 있다. 뭐 버섯에도 있고 생선에도 있고 예. 뭐 이런 얘기 식물에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이거는 개별적으로 쪼개놓고 보면 다 맞는 말이지만 이건 우리가 인간이 살아온 생태계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후쿠시마에 그 오염수 한 140만 톤이라고 하는 막대한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가고 태평양을 돌고 했을 때 네. 이 생태계가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과학이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개별적인 것만 쪼개놓고 말하는 거예요. 아유, 아세요? 뭐 야채류에도 뭐 상추에도 얼마가 있어요. 버섯에도 얼마가 있고요. 뭐 생선에도 얼마가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세요? 이미 다 먹고 있었는데. 이 얘기랑 140만 톤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오염돼 있는 그 원전의 방사능 그 물이 태평양에 들어가서 흘러들어서 돌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이거랑은 되게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다른 얘기죠. 이 전문가들이 저는 이 냉정히 말씀드리면 사기치고 있다 지금. 이게 국화가 되다 정말. 네. 개별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합쳐보면 맞는 말이 아니잖아요. 왜 우리 그림도 그렇잖아요. 개별적인 예쁜 코, 예쁜 눈, 예쁜 뭐 귀 붙여놓는다고 해서 미인이 나오는 거고 미남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게 정서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완전히 저는 일종의 이런 식의 방식으로 지금 국민들과 세계 시민들을 속이고 있는데 그 정점에 누가 있냐면 누가 있어요? 바로 IAEA가 있고 그 IAEA 뒤에 누가 있냐면 미국이라는 거죠. 왜? 전 세계적으로 방사능 오염물질 가장 자꾸 체르노빌만 자꾸 떠들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미 방사능 오염물질을 전 세계에 지금 투척하고 있는 나라 했던 나라 역사상 살펴보면 이게 미국이라는 거죠.
그리고 IAEA 돈을 가장 많이 낸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이고요. 일본이 실망이에요. 예, 일본은 심지어 IAEA 사무총장까지 몇 년 전에 돌아가시긴 했지만, 네. 예를 들면 사무총장까지 배출한 나라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판단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감히. 그리고 심지어는 뭐 IAEA가 오히려 일본에게 해양으로 방류하세요라고 권고했다라고 2015년도에 그랬다. 예. 일본이 한 5가지 정도 안을 냈는데, 네. 그 중에서 한 세 가지 정도는 그래도 일본 자국 안에서 좀 소화하는 방식이었고, 뭐 지하에다가 매립한다든지, 네. 두 가지 정도 방식이 우리가 같이 사는 지구를, 그러니까 위험을 나누자는 방식인 거예요. 하나는 해양에 방류하는 거고, 하나는 수증기에 물을 끓여가지고, 예. 그리고 이건 공기 중으로 나가는. 더 심각한 거예요. 예. 바다도 심각하죠. 왜냐면 우리가 결국 맞는 비라고 비가 다 바다가 우리 그 정도 그렇죠, 바다가 올라와서 뿌리는 비를 거죠. 내리는 거죠. 네. 실제로 일본에서도 보니까요. 한때 그 정수장에서 빗물 못 쓰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 후쿠시마 원전 폭발 이후에 왜 네. 너무 많은 그 요오드 성분인가요? 하여간 그 방사능 물질이 너무 그 물에 많이 나왔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만 빗물을 통해서. 저희가 자꾸 체르노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IAEA가 이런 걸 하나 만들었다고요. 0등급부터 7등급까지 해서 원전 사고, 원자력 사고를. 근데 체르노빌이 7등급이고 후쿠시마가 7등급이에요. 그래서 체르노빌이 우리에게 너무 강하게 기억에 남아있잖아요. 네. 그런데 해양으로 방사능 물질을 방류한 건 이미 지금 140만 톤을 안 했더라도 이미 후쿠시마가 1등이다라고 하는 게 과학적 정설입니다. 지금도 방류를 해놨다는 거죠? 아니요, 이거 터졌잖아요. 터졌지. 공기 등을 통해서 바다로 나갔고. 예를 들면, 일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과거에 이미 한 두세 차례 정도. 살짝. 예. 답이 안 나오니까 흘려보낸 이미 역사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여기에 이번에 이제 140만 톤까지 들어가면. 이거 어떻게 보면 체르노빌은 물론 스웨덴이나 유럽 일부 국가들이 피해를 봤죠. 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러시아, 소련 안에서. 어떻게 보면 커버를 했던 거죠. 감당을 했던 거죠. 네. 그런데 이걸 해양으로 방류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잘못은 좀 냉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너무 가치 이런 거 빼고, 일본이 잘못한 거잖아요. 어떻게 됐든. 네. 잘못은 일본이 하고, 그 책임은 태평양에 있는 인근에 있는 국가들이 전부 다 책임지자. 그 중에서 바로 옆에 있는 한국이죠. 그렇죠. 한국이 가장 예. 피해를 받으면서 책임지는. 예. 맞습니다. 그나마 또 저희는 그래도 어떻게 된 건 어쩌다 선진국이 좀 돼서 네. 그래도 우리 목소리는 들어주기라도 하죠. 태평양에 있는 섬나라들. 예를 들면 이분들은 진짜 바다로 먹고 사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네. 조그만 소국도 우리가 이름도 예. 잘 모르지만 한 번씩 야 TV에서 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데가 있나라고 하는 이런 데들. 이런 데들은 정말 심각한 거죠. 생존의 문제가 정말. 우리도 지금 제주도 어민들이라든가 해녀들, 맞습니다. 포항, 울산 예. 이쪽의 어민들은 이거 생존의 문제예요. 맞습니다. 근데 왜 가만히 있지 그렇게? 예. 그러니까 지금 지방에서 난리가 난 거죠. 지방의 농민들이, 네. 농어민들이 막 피켓을 들고 지금 현수막을 걸고, 네. 뭐 묻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저기 뭐 진보 좌파, 뭐 뭔가요? 네. 왜냐하면 정말 생존권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예. 이럴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대만은 또 그렇다고 치자고요. 대만은 네. 왜냐하면 네. 국가로부터 인정 받아야 되고 중국. 이게 아주 이제 겁이 나니까. 일본의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예, 거죠. 근데 우리는 왜? 우리요? 저 아저씨 때문에. 그러니까 예, 우리는 왜 이러는 건지 도대체. 참 답답한 일입니다.